안녕하세요, 김가미입니다. 오늘은 전완근 운동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팔씨름 하시는 분들이나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운동들이 있고 주로 하지 않는 운동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요. 손쉽게 전완근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또 하기 있어서 시범으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저번에 이제 어깨 운동 하셨을 때 저희 머스프로진 박정규 실장이 조교로 시범을 보이면서 제가 고조로 운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리스트 컬 한번 제가 선보이겠습니다. 일단 흔히 이제 센터에 있는 바벨 있잖아요. 바벨을 몸 뒤로 돌려주시고 손목만 쭉 굴곡시켜줍니다. 굴곡시켜서 손가락까지는 펴질 필요는 없고요. 수분관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굴곡시켜주시면 돼요. 전완근 아래에 힘이 갈 수 있도록 정규시장 한 번만 심어보겠습니다. 굴곡만 시켜서 전완 아래쪽. 사실 전완근은 근섬유가 복직근, 전완근 종아리처럼 사실은 지근섬유가 더 많아요. 지근섬유라고 하면은 강한 힘은 못 내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힘을 지근섬유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뭐 가슴, 다리 이런 속근섬유가 더 많은 근육, 대근육보다는 지근섬유가 더 많기 때문에 횟수를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세트 수를 많이 갖지 마시고 1에서 2세트 정도, 개수는 한 50회에서 10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은 전완 아래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거죠. 전완근 운동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설명드렸을 때 지근섬유가 더 많다고 했지만 속근섬유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데드리프트나 풀업만 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좋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스트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고, 스트랩을 쓰지 않고 중량부하가 걸리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키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굴곡시키는 것과 신전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운동만 생각하시면 돼요. 굴곡하시고 신전, 굴곡, 이 두 가지. 이제 시티를 앉아서 리스트 컬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주신 다음에 손목만 꺾일 수 있는 각도만 남겨주시고 그 상태로 다시 그렇죠. 굴곡시켜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집중 안 하시나? 굴곡, 신전. 그러면 다시 거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컬을 하는데 이 동작을 하면 사실 이 손목 올리는 각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전되는 근육이 적죠. 고정되어 있는 암컬 지지대 같은 경우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손목만 올려서 요골근에 힘이 갈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전되는 거는 다음 편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상완 요골근이나 상완근은 팔이 내전시키지 않으면 사실 발달시키기는 어려워요. 굴곡시키는 것만 많이 연습하셔도 충분하게 큰 전완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덤벨로 하실 때는 굴곡 신전을 하되 인클라인 벤치나 아니면은 좀 지지대가 높은 그래서 고정식으로 손목을 세우신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동작을 해주시면은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리스트 롤러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90년도 헬스장 가면은 많죠. 추가합기 리스트 롤러로 감아주실게. 빨래 짜듯이 쭉 제대로 올려주십니다. 뻗어. 또 오케이 슬로우. 여기서 천천히 풀어주십니다. 천천히 굴곡하고 신전. 추광기가 있으시면은 이 추 원판 달아서 쓰시면 되고, 만약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나 막대기가 있으면은 줄을 달아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동작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버티는 게 힘들어서 감는 자체만으로도 어깨가 힘이 들거든요. 이 점만 유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팔을 쭉 펴주시고 전완근에 힘이 갈 수 있게끔. 자, 근데 어깨가 아프다. 요즘은 또 고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깨 힘이 가진 않아요. 원판을 중량을 올려서 또 부담 없이 이렇게 천천히 풀어볼게요.
전완근 운동을 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정규 실장처럼 스포츠 모델이나 몸이 예쁘거나 근육 크기보다 미를 더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 선수들은 더욱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스틱 탔을 때 기아 바꿀 때 보통 거기서 이제 소개받으신 분들이 뽑가거든요. 기아 변속할 때. 아니 진짜야. 전완근 힘줘서 할 때 이 잔근육이라고 하죠. 그 여자들의 로마. 그런 그 근육들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운동 영상을 찍는 거고. 그리고 전완 운동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내가 데드리프트나 풀업 같은 경우를 운동을 했을 때 다복합적인 운동들을 했을 때 정말 필요를 해요. 왜냐면 내 이 손바닥 이 악력 힘이 전완근 힘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악력 힘이 없으면 타겟팅 하려는 운동 부위를 잘 못할 수도 있거든. 부가적으로 가끔씩 운동 끝나고 가끔씩 1에서 한 2세트 정도. 횟수는 무게를 한 50회 정도. 횟수 최대한 10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정하신 다음에 한 1에서 2세트만 하셔도 충분히 전완근이 이제 운동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 운동을 할 때는 좀 고중량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전완근, 복직근, 종아리는 강한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손등이 속근이 핸드폰 계속 만질 수 있을 거예요. 펌핑돼서 못 만져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디비더 하신 분들은 전완근이나 종아리도 일반 사람에 비해 속근 섬유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걷거나 오랫동안 운동했을 때 전완이나 종아리에 이제 힘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초중급자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평범한 전완근이기 때문에 등 운동이나 다관절 쓰는 운동을 해준 다음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운동으로 한 1세트에서 2세트 한두 개 종목으로 선정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저희 몸에는 필요 없는 근육은 없거든요. 전완 둘레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44인데? 44 박정규 시장 모델들은 전완근이 두꺼우면 30. 일단은 제가 하나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상하 2두근이나 상하 3두근이 많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완근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비율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팔이 너무 두껍지 않으면 비중을 너무 많이 두시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데드리프트나 뭐 풀업 같은 경우를 많이 해주셔도 평범적으로 이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 후에 마지막 운동에 선정해서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완근 운동에 대해서 제가 총 4가지 운동을 선보여드렸는데 전완근 운동 말고도 옆에 보시면 상한 요골근이나 상완근이라고 있어요. 이두근이랑 삼두 이 사이에 있는 상완근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전시키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굽힘 동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팔이 두꺼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따로 해서 제가 다음 편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